배고파. 아, 간단하게 쭈꾸미 볶음이나 해 먹어야겠다. 아, 생각만 해도 분침 돈다. 성수동 소문난 맛집의 열혈 쭈꾸미. 그 맛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다니 너무 좋다. 탱글탱글한 식감과 맛을 위해 쭈꾸미 속 물을 7시간이나 뺐다니 사장님의 정성 칭찬해. 정말로 168시간이나 숙성된 소스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야?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안주할 수 없겠는걸? 난 정말 건강을 챙기는 여잔데 매운맛도 신선한 고추로 맛을 냈다 하니 내가 찾던 맛일까? 아, 스트레스 확 풀려! 식사로도 안주로도 손색없는 요리! 역시 열혈 쭈꾸미 최고네!